사장님 설거지 좀 해주세요. 에? 지금 아니 지금 저거 지금 쌓이고 쌓여가지고 저거 우리 지금 좀 성묘 위에 닫겠소. 밥 먹고 술 먹고 하면 좀.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군 백승입니다. 지난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잠실에 있는 랩테인먼트 매장을 폐업을 하고 경기도 광주 사육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사육방 리뷰 간단하게 촬영을 해볼 건데요. 사실 오늘 알바 선생님이 출근하는 날이라서 알바 선생님이랑 이제 사육방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이 관리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들어갈 것 같아요. 아마 영상 되게 재밌을 것 같으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기릿. 여기가 사육방 이제 입구입니다. 여기 입구로 쭉 들어오시면 이 뱀 액자 정수기 위에 걸려있던 친구인데 데리고 나왔습니다. 결국 근데 이게 이렇게 깨끗한 줄 몰랐어요. 닦아놓으니까 엄청 반짝반짝거리죠, 거울처럼.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제 전리품들입니다. 왔다 갔다 사장님께서 선물해주신 액자랑 우리 구독자 전충님이 그려주셨던 이런 조그만 포스터, 파충류 관련된 책자들, 인테리어 꾸며놨고 이쪽으로 쭉 돌리다 보면 이게 좀 솔직히 좀 지저분하거든요, 지금. 저희 알바 선생님이 출근하셔서 일하다가 지금 중간에 카메라를 들어가지고 좀 테이블 위에가 좀 지저분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래스티드 개코드랑 가보일 개코가 쫙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시가 되어 있고 좀 이따가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알바 직원분이신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 연도 1월달부터 일하게 된 알바생입니다. 그럼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과자 먹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건 먹어야죠. 진짜. 우리 사육방 일해보니까 지금 어떤가요, 지금? 전보단 여기가 훨씬 좋은 것 같고. 너무 그러지 마, 거기 음악 깨끗해. 난 거기 너무 싫어. 왜? 너무 싫어. 사실 청소할 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전 작업할 때 우리 알바 선생님께서 진짜 그 폐기물이랑 치운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내가 거의 사장이죠. 아니,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니까. 일을 안 하잖아요. 지금 설거지도 하나도 안 해놓고 어제 먹은 소주잔도 저기 그대로 있고. 자, 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뱀방으로. 짜란. 와, 진짜 솔직히 이쁘죠, 여기 맞죠? 진짜 훨씬. 전부다. 훨씬. 전 거랑 계속 비교를 하지 말고. 비교가 돼요. 너무 깔끔하게 잘 왔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솔직히 나요, 냄새는. 전보다 낫죠. 그래도 이 정도는 고소한데. 진짜 영상 촬영 집중 안 되네요. 좀 빡세네. 볼파이톤들이랑 여기 인큐베이터도 설치되어 있고 여기 보면 아직 뱀 인큐가 지금 이 짐 정리가 좀 덜 돼가지고 그러지는데 이거는 이제 와 이거 간식으로 사달라 해서 사다 줬더니 껍데기 안 버리고 알맹이만 쏙쏙 빼먹고 있어요 진짜. 와. 인큐 보여줘야죠. 네 여기 뱀 인큐베이터인데 정리 하나도 안 되고 네 아직 셋업이 안 됐어요. 어차피 이거 이불이라고 적혀 넘어갈게요. 아직 짐 정리가 좀 덜 돼가지고 죄송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양서 파충류 옆에 명판 여기 설치되어 있고 인큐베이터 있네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인큐베이터 한번 보여줄까요? 네. 요즘에 좀 성과가 나쁘진 않죠? 맞아요. 잠시만요. 크레알드. 크레알드. 그쪽 4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산란 시작해서 이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직 한 달 반 만에 이만큼 나온 거죠 지금. 네. 거의. 저번 주만 해도 8개 나왔어요. 짜잔, 여기 보시면 이 친구들이 이제 볼파이톤이라는 친구들이거든요. 이제 아프리카에 사는 친구들인데 애완뱀으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키워지고 있는 종인데 단점이라고 하면 먹이값이 좀 비싸다. 그다음에 먹이가 또 쥐다. 근데 쥐가 또 깔끔하게 잘 나와요 요즘에. 맞죠? 그 쥐번호 포장돼 있잖아요 이쁘게. 네, 깔끔하게. 샵에 있을 때랑 창원에 달아요. 바닥재부터가 달라요. 이게 고급 개바닥재를 쓰거든요. 네. 배변 패드인데. 잘 되고. 네, 흡수도 잘 되고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더 비싸다는 점. 하지만 돈보다는 일단 깔끔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뱀 키워봤어요 혹시? 뱀 스네이크 한 마리 키워봤죠. 관리해보시는 거 어떠시던가요? 식비만 조금 비쌀 뿐이지 훨씬 다른 애들보다 깔끔하기도 하고 멋져요.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답변이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파이드라는 친구인데 이제 베란이 온건가 배가 상당히 불러있어요. 일반인분들 이거 뱀 촉감 되게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진짜 비단 느낌 나지 않아요? 네, 뱀은 되게 뽀득뽀득하고 위는 되게 보들보들. 위에는 보들보들하고 배 한번 보여주실래요? 뱀은 되게 뽀득뽀득해요. 뽀득뽀득? 뭐 실리콘 느낌? 맞아. 생긴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독사들이랑 다르게 강아지 눈처럼 해가지고 귀엽게 생겼어요. 보면. 샵에서는 솔직히 관리가 좀 덜 된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서 깔끔하게 잘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테이블 위에 보니까 이상한 거 있거든요. 이거 이 정체 모를 소스병 일반인분들 보시면 상당히 뭔가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뭐죠? 꿀템. 꿀템이 아니고 안에 들은 게 뭔지 그거부터. 슈퍼푸드예요. 슈퍼푸드죠. 그렇죠. 슈퍼푸드. 이렇게 흔들어서 주사위보다 이게 훨씬 편.
다이소에서 한 1, 2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슈퍼푸드 가루 넣어놨어요. 지금 바로 물 타가지고 해가지고 그릇에 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 피딩할 때만 한 200마리, 300마리씩 하다 보니까 주사기로 할 때랑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거 완전 꿀팁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이 전부 다 크레스티드 게코들, 여기랑 이제 옆에 베이비들도 좀 더 있고, 선생님 여기 지금 사육장이 너무 더럽거든요. 지금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네가 더럽힌 거예요. 평소 때 진짜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는데 방금 우리 선생님께서 출근하셔서 오늘 이제 청소 막 시작했어요. 지금 청소가 안 되는 상황이고 막 괜히 깨끗한 척 하는 것보다는 날 것 그대로 그냥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전 국민의 즐거운 파충류 행사 랩탈 페어 5월 25에서 26 군산, 6월 1일에서 2일 수원,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단순한 파충류 분양 행사가 아닌 이벤트와 즐길 거리로 가득 채울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카푸치노거든요. 되게 제가 아끼는 친구인데 보시면 이거는 점이 아니고 슈퍼푸드 묻은 것 같은데. 아, 원래 점이 있었어요? 네, 빨간 점. 아, 빨간 점이 있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키운 친구라면서요. 죄송합니다. 파우더면 진짜 이쁜데 새까맣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공표 맥주 이름 공표로 지었고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친구고 크레스티드 게코 중에 제가 진짜 아끼는 친구 중에 한 마리입니다. 다음 친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이제 충기라는 친구거든요. 성은 삽니다. 요즘 사춘기가 와가지고 겁나게 물어뜯고 열심히 뭔가 열심히 번식 잘하고 있는데 옆구리가 되게 이뻐요. 보면 이제 트라이컬러 릴리인데 트라이컬러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 뭐 커버리지도 나쁘지도 않고 엄청 고퀄은 아닌데 디자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 친구는 색깔도 진짜 이쁘거든요. 열심히 잘 키우고 있습니다. 자, 다음 친구 누굴까요? 정남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남이. 2년 전 영상에도 나왔었죠? 요즘에 진짜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우리 정남이. 예, 또 손에 올라오자마자 바로 물어뜯고 있죠. 정남이 성은 발입니다. 예. 발정남이고요. 4년 전에 손주비원도님한테 선물 받은 개체인데 한 살 되자마자부터 발정이 나서 365일 내내 발정이 와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친구입니다. 진짜 어이 봐, 또 물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발정이 심하게 나 있는지. 진짜 나 이렇게 발정 심한 크레스티드 개코 처음 봤어요 진짜. 오늘은 그래도 좀 약간 덜하다 그러지. 암컷이랑 같이 있다 와서 그런지. 아니요, 안 덜해요. 보세요, 암컷 제가 안 만진 손이거든요. 맞아요. 안 만진. 아이씨. 아. 얘는 그냥 다 무네요. 보니까 암컷 냄새가 안 나도 무네 그냥. 어제 라방할 때도 정남이의 근황을 되게 궁금해하시던데 상당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무리 많이 먹여도 살이 안 쪄요. 사장님 설거지 좀 해주세요. 에? 지금. 아니 지금 저거 지금 쌓이고 쌓여가지고 저거 어디 있으면 좀 성. 얘 닫겠어. 밥 먹고 술 먹고 하면 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랩테인먼트에서 가장 유명한 가고의 개코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가락에 꼽힐 만큼 멋진 친구들 많이 저희가 데리고 있고 또 행사장에서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나같이 이렇게 다 빼가며 올라가 있어요. 얘들 벽에 붙어있지 않고 좀 게으르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한데 이 친구가 이제 가고의 개코들인데 생긴 거는 좀 와일드하게 생겼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머리에 보면 뿔이 있어요. 뿔. 이 뿔 때문에 이제 신화에 나오는 가고의 괴물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가고의 개코라고 붙었는데 실제로 생긴 거랑 다르게 상당히 애들이 겁도 많고 보시다시피 지금 밥 먹을 때 빼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얘들 또 시그니처 색상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여기 보시면 얘도 빨갛고 얘도 이렇게 빨갛고 빼고 뒤에 숨어있네. 얘도 엄청 빨갛죠 지금. 계속 돌아가는데 옆으로 뭐 하는 거지 지금. 됐어. 제가 이번에 대구 사육방 또 내려와가지고 우리 지젤님 사육방에서 새로 이제 번식한 친구들이랑 이번에 적당히 분양할 친구들, 이쁜 친구들 골라서 데리고 올라왔거든요. 지금 몇 마리 소개시켜 드리려고 우리 알바 선생님께서 지금 몇 마리 보여준다고 고르고 있거든요. 고가 개체는 아닌데 블루치드인데 이렇게 빨간 색상이 올라와 있는 애들이 드물거든요. 화이트 베이스라서 좀 더 돋보이는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자, 오시오. 다시. 그리고 머리가 와, 아니 얘 왜 이래? 오, 얘도 이번에 새로 올라온 친구거든요. 얘들 아까 그 친구랑 다르게 이제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트라이프 개체거든요. 보시면 가고 있고 보니까 확실히 화이트 베이스가 이쁘죠? 네, 훨씬 붉은 게 더 돋보이니까. 가만 있어. 오, 진짜 가만 있는데? 가만 있어. 네, 못 알아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친구들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행사장에서 저희가 데리고 나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처음에 가고일 봤을 때 무섭다는 생각 안 했었어요? 그쵸, 약간 괴팍하게 생각하고. 괴팍하게 생각하고. 근데 눈이 너무 이뻐. 아, 눈이 이쁘다고? 네, 자세히 보면 눈이 너무 이뻐. 눈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눈이 이쁘잖아요. 구슬 같아, 구슬. 이제 보니까 우리 선생님도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이쁘고 영롱하고 귀엽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일반인의 범주는 넘어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면접 볼 때는 좀 상당히 정상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정상이에요. 남자친구들이 뭐라 안 해요? 이런 거 파충류 막 좋아하고 막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진 않는데 너무 대꾸지만 말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육반 간단하게 이렇게 정정 보여드렸고, 앞으로 이제 저희는 행사장에서도 계속 인사를 드릴 거지만 사육반 회전하면서 이제 조금 더 다양하고 재밌는 파충류 관련된 소식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김군이었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꺼져먹은 소리 마이크 끼고 있어서 다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 씹으면 소리 다 들어가요. 미친 마이크를 끼고 꽈자 먹을 생각을. 지겠네 진짜. 왜 그래요 진짜?